주여 주여. 이 사람들은 입에다가 주님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볼펜이 떨어져도 주여, 칼질에다가 손을 베어도 주여, 대책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믿음을 가지고 주여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이용가치로 주여 주여 하지 말라 소리예요. 주여 주여. 그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도 고백하고 별짓도 다 하는데 열매가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열매가 뭐 주님 사랑합니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보면 가시나무더라, 엉겅퀴더라 이 말이죠. 가시나무 엉겅퀴는 관리하려면 관리도 잘 못해요, 찔러서요.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교회 안에 권징이 있고, 그죠? 세상에도 법이 있는데 교회도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서 권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 법이 있습니다. 최고 낮은 벌이 수찬정지입니다. 성찬식을 몇 개월 동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못 먹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지 이러지.